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했던 내용 잘 기억하시고 이제 하늘 칼 건데요. 자, 2000년도 기출 문제예요. 왜 2000년도냐? 2000년도부터 이런 사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사례가 나온 첫 원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이 사례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자, 아까 목차, 그다음 그림, 답. 그림 그리고 답 내고 대략의 목차 잡고 요거 10분만 해볼게요. 10분만.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자, 그림 그리고 목차, 그림 그리고 답 내고 목차 잡고 그 다음에 판단 기준. 시간이 조금 여유 되는 사람들은 아, 내가 여기에는 어떤 판단 기준을 써야지? 요거까지. 요거까지. 많이 못 드려요. 10분만 드릴게요. 10분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북이에요. 천천히. 아직 다못 외웠었을 테니까 쭉 읽어보고 마름모 모양 그려보고 이게 연습이에요. 못 해도 돼요.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못 해도 됩니다. 예. 네. 자, 한 8분 정도 해봤는데요. 대부분 다 하셨어요. 하셔서.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2000년도 기출문제의 답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특에 가입한 차량을 김영피 보험자, 소유자, 종업원이 종업원은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불문하고 내 차를 절대 운전하지 마라. 즉, 무단운전이죠. 무단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김영피 보험자 서랍을 몰래 꺼내서 갔다. 나했다. 그래서 그림을 정말 간단합니다. 그림을. 아, 참, 이거 여기에 딸린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줄까요? 재밌게. 제가 2016년도에 강의하면서 무단운전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그런데 진짜 16년도 무단운전이 나왔어요. 그때 막 16년도에 막 대리운전 어쩌저쩌 사람들 막 떠들 때 저는 그랬어요. 무단운전 나올 거예요. 근데 무단운전 딱 나왔죠. 제가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 실제 실무자들 중에서, 실무를 할때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건이 무단운전이에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첫 출제하는 원년의 문제에서 무단운전이 나왔죠. 맞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죠. 2015년도구나. 15년도에 무단운전 났을 거야.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2014년도부터 뭘로 바뀌었어요? 신체손해사정서 바뀌었죠? 신체손해사정서로 바뀌니까, 뭐예요? 새로운 이제 시험이 등장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무단운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가장 보험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딱 맞췄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라, 좀 이렇게 이런 걸 관심 있게 보면은 딱알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그랬는데 너무 간단해. 간단해서 뭐 그릴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비교를 해보세요. 꼭 제가 맞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표로다가 답을 따로 쓰는데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해가지고 제가 그냥 답을 썼어요. 무슨, 뭐냐면 보험사가 등장하고요. 왼쪽에는 소유자. 그래서 고용주 넣은 거고요. 운전대 잡은 사람 넣은 거예요.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그 쟁점이 되는 걸 살짝 써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쓰다 보면 내가 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답안지 쓰다 보면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이게 답이 뭐였지? 이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쟁점을 하나씩 써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답을 쓴 거죠.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하니까 여기다 답을 썼어요. 아, 대인배상 원투가 부채기겠구나. 자, 무슨 얘기냐면 공부가 좀된 사람들은 자 무단운전 문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차 밖에 있는 사람이 다쳤어요. 피해자가 차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무단운전 차 밖에 있는 사람. 그러면 100% 면책이에요, 부책이에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100% 부책이라 그랬죠? 이해되세요? 기본 강의할 때 무단운전 문제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면책이 되는 건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가담한 무단운전을 알고 탑승한 사람 아니면 전부 부책으로 풀라 그랬죠, 무단운전은. 예? 맞죠?
그래서 이 문제가 대인배상 원투가 부책이라는 거는 너무나 쉬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자, 35점짜리 문제를 대인배상 원투 부책, 차외인이니까 대인배상 원투 부책 한 줄 쓸 거냐고요. 이해되세요? 제 말이? 답안지 구색을 맞춰놔야 될 거냐. 답안지 구색을, 35점 다음 구색을 맞춰놓으려면 뭔가 내용을 주절주절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어떻게 쓸 거냐. 그래서 답은 너무 뻔한 거지만 어떻게 쓸 거냐. 기본적으로 문제의 제기, 그래서 제 틀에 맞춰서 쓰는 거가, 쓸 때 과연 모든 기출문제를 커버할 수 있냐 이걸 보자는 거예요. 자, 문제의 제기. 대인배상에서 보험사의 보상 책임과 관련하여, 저는 항상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써요. 그냥 보상 책임과 관련하여 이렇게 쓰거든요. 보상 책임과 관련하여 뭐예요? 중간에 있는 사람의 법배책. 중간에 누가 있어요? 김영피 보험자도 있고 종업원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법배책이 있는지. 그 다음 법배책 다음에 약보책 이렇게 쓰라 했죠. 그러면 약보책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가족안정특약. 이거 약관이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무단운전자가 피보험자가 안 된다는 거 약관의 약관이죠. 그 다음에 무면허 약관이죠. 그래서 이런 걸 검토해 보겠다. 즉 법배책, 약보책 이런 흐름으로 쓰겠다는 거죠. 문제를. 문제 제기를. 그러면 문제 제기를 빨리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제기를 빨리 쓸 다음을 빨리 진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분을 뭐 낮추는 게 아니라 옛날에 아 지금이야 이 현업을 안 하시니까 그냥 말씀을 뭐 드릴게요. 옛날에 이 학원에서 이제 오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었잖아요. 오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께서 어떻게 강의를 하셨었냐면, 근데 놀라운 거는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 어떻게 썼냐면, 아, 일부러 조그맣게 말한 거예요. 저 카메라 찍어갖고. 자, 오 선생님은 어떻게 했었냐면, 처음에 사례 문제가 딱 등장을 하면 일단 표부터 그리세요. 일단 표를 그려서, 갑보험, 을보험이다. 그러면 다시 이걸 또 네 개로 나눠요. 아, 다섯 개로. 그래서 대인원, 대인투, 자신, 무상, 타차. 이걸 다시 또 대인원, 대인투 해서 다섯 개로 나눠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했어요. 이 피해자마다 이거를 제가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얼른 꺼버렸어요. 아, 이분 건 그만 들어도 되겠구나. 얼른 꺼버렸어요. 이거 아마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틀리지 않아요. 절대 놓치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36분간 시험 봐야 되는데 40점짜리를. 이거 정확히 그리니까 28분 걸리더라고요. 28분. 28분 딱 그렸어. 어떻게 쓸 거냐고. 이제 10분 남았는데. 이걸 낼 거예요, 그대로?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그림을. 그림은, 그래서 그림하고 답은 6분 안에 다 끝내야 돼. 이거를 5분에서 6분에서 다 끝내야 돼. 물론 간단하니까 이건 뭐 2, 3분 했겠지만. 그래서 자, 끝난 다음에 문제 제기 썼죠. 이렇게 쓴 거예요. 오케이, 썼죠? 그 다음에 보험사의 보상 책임. 자, 지금까지 우리가 목차 어려웠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나오는 목차예요. 그 다음 법배책. 여기까지 그냥 나오는 목차예요. 이거 외울 것도 없어. 그냥 나와. 나오는 목차예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소유자 책임과 종업원 책임. 지금 뭐예요? 이 소유자 고용주 책임과 종업원 책임 두 개를 엄청나게 이렇게 썼죠. 엄청나게 썼는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길게 썼을까요? 네? 35점짜리니까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2000년도 처음 문제라서 이렇지. 지금 우리가 볼 땐 되게 우습겠지만, 이때 당시는 35점을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내용을 써야 될 거냐? 뭘 쓸 거냐고, 여러분들 뭘.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쉬워요. 이게 지금 어렵다니까. 이게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는 어떤 쟁점이든지 다 답이 똑같죠. 하지만 이렇게 저처럼 쓰면은 쟁점마다 써야 될 말들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소유자의 책임이 여기 문제의 핵심이죠. 무단운전은 소유자 책임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글자 10포인트 가지고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로 보이지만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한 장도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글씨체로 쓰다 보면은, 주뜨기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걸잘 써야죠. 그리고 요게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이렇게.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항상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잊어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외웠던 거 있었죠? 무단운전자에 의한 사고에서 소유자의 책임은 사고 당시 그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판단 요소는 요게 지금 판례예요. 판례의 말을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물론 책에도 다 있고. 자, 여러분. 무단운전 문제가 나왔는데 판례 문구를 딱 이렇게 쓴 답안지하고 무단운전이니까 부책이다. 이렇게 쓴 답안지하고 누가 붙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억지로 제가 뭐제 거를 피하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사람이 붙는 거예요. 이걸 썼는데 어떻게 떨어지겠냐고. 이거를 쓰고 그다음 판단 기준. 사례에서는 김영 피보험자가 차량 열쇠를 사무실 여러 배 단순하게 보관해놨으므로 관리가 소홀해 보이며 무단운전자는 보유자의 종업원으로 인적 관련성이 높으며 특히 피해자는 보행인으로 무단운전 여부를 알수 없는 등 사전을 종합하여 보면 김영 피보험자는 운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례의 경우는 뭐예요? 대부분 문제에 주어지는 요 문구를 좀 이용하죠. 이해되세요? 그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서 한장 채웠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배상 책임은 왜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할 수밖에 없죠. 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좋은 답안지는 쟁점은 풍부하게 쓰고, 쟁점 아닌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왜? 풍부하게 쓰려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고, 그 다음, 가족안정특약도 마찬가지. 가족안정특약도 우리가 여기까지 달달달 외우라 그랬죠.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피보험장부터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는 특징을 알려고 말한다.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료의 절감 효과는 있지만 해당 조건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았을 때 대인배상 원리를 제외한 모든 담보에서 부담할 수 없다. 그 다음 다만 자동차를 도난당했을 경우 예외가 되는데 판례는 도난의 무단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잔소리 같으면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할게요. 여러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가족 안전 운전 특약인데 친구가 운전했어요. 면책이죠. 대인배상 원백업 그건 다 알아요. 그 면책을 왜 면책이 왜 면책이에요? 어떤 근거로 면책이에요? 선생님, 어떤 근거로 면책이에요? 가족 안전 특약을 위반하면 왜 면책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예? 그쵸? 약관에 나오니까. 그럼 답안지에 약관에 나오니까 면책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무슨 얘기냐? 가족안전운전특약을 위반하면 면책이라는 건다 알아. 온 동네 수험생 다 안다니까. 그거 틀리는 사람 없어요. 시험장에 가는 사람은 최소한 그 정도까지 지식은 다 있어요. 그럼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가족안전특약에 위반이 되니까 면책한다고 쓴 사람하고 무단운전일 때 이렇게 가족안전특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써줘요. 이게 뭐예요? 판단 기준이죠. 이 판단에 의해서 난 면책한 거잖아요, 지금. 요 판단 기준을 딱 써주고 피보험자 도난당했을 때가 예외인데 판례는 도난의 무단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사례의 경우 무단운전에 해당하므로 가족안전특약 위배의 예외가 된다. 요렇게 쓴 거하고 누가 붙겠냐고 시험에.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기본적인 건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해오고 그냥 답만 가지고 쓴다? 죄송하지만 100번 떨어집니다. 전 요번에 진짜 느꼈어요. 제가 처음엔 자괴감이 얼마나 들었냐면 합격자 간담회인데 와, 그 자리에 앉아있질 못하겠는 거예요. 창피해서. 자동차를 다잘 썼는데 학생들이 전부 물어보면 다 48점, 53점.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 자리에 앉아있질 못하겠더라고요. 창피해서. 그리고 그 뭐랄까 그 무안하고 막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좀 약간 험담하는 것 같고 제가 좀 죄송해요. A형이라 나 험담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너무 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저한테만 그날 오셔서
아, 그날 여러분들 왔으면 진짜 재밌었는데. 어, 나그 느낌이구나. 뭐냐면 앉아있는데, 어떤 여학생이 이렇게 막 저한테 올까 말까 쭈삣쭈삣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아, 말할까 말까 쭈삣쭈삣 하는 거예요. 그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더니 우리 그 합격자 간 다음에 이름표를 달고 있거든요. 이름표 뒤가 백지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여러분들 책에 사인해 준 거예요. 그때 그 학생이 그래서 이름표를 쫙 빼더니 뒤에다 사인을 해달라는 거죠. 왜요? 그랬더니 아, 선생님 인강으로만 봤는데 너무 좀 그냥 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사인 좀 해달라고. 그 사인을 딱 해줬더니 사인을 해주고 딱 보니까 20명 줄쓴 거야. 그랬고, 아니, 20명. 그래서 저만 그냥 한 20명 줄 서가지고 계속 사인해 줬다니까요. 학생분들이 이렇게 이름표 들고 와가지고 다 사인해 달라고. 아, 이게 제가 꾸몄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합격한다고 보시면. 그리고 저만 그렇게 막 사인을 다 해줬어요. 기분이 되게 좋았죠. 아, 요 맛에 또 연예인 하는구나. 그래서 딱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그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는 학생들이 다 저를 싫어할 줄 알았어요. 점수가 제일 안 나왔으니까. 학생들이 다 아, 자동차 보면 잘 썼는데 점수 너무 낮아요. 그럴 때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고. 근데 학생들이 다 좋아했고 다시 또 이렇게 찾아 또 오시고.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그때부터 분석을 했더니 답은 하나예요. 다잘 쓰는 거예요, 이제. 다잘 써요. 자동차 보험 갖고는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더 잘해야지. 그럼 또안 되는 게다잘 쓰니까 확 차이가 나요. 못 쓰면 확 차이가 나는 거고 잘 쓰면 대부분 고만고만고만한 거죠. 다잘 쓰니까. 그래서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걸 써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35점을 분량을 맞출 거냐고. 지금 여기서나 3줄 반이지, 여러분들 답안지 쓰면 5줄, 6줄이에요. 그럼 보세요. 가조관정 운정 특약이 나왔다. 어떤 문제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달달 외웠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답안지에 5줄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내용으로.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자, 보세요. 요까지가. 자, 보세요. 법배체. 요 법배책이죠? 법배책 썼죠? 그 다음에 약보책이죠? 약보책. 특약 썼죠? 피보험자 썼죠? 면책조항 썼죠? 그쵸? 자, 약보책. 특약 썼죠? 피보험자 썼죠? 면책조항 썼죠?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툴을 갖고 하면 어떤 문제든지 그 헷갈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쓸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요 툴을 외워놓으면, 그래서, 아, 특약 뭐쓸거 없나? 만약에 누구나 운전이다. 그럼 안 써도 되죠? 근데 피보험자가 쟁점이다. 그럼 피보험자를 풍부하게 쓰고, 여기선 쟁점이, 요게 살짝 쟁점이죠. 무단운전자는 피보험자가 안 된다는 게 쟁점이니까 피보험자 썼죠. 그 다음에 무면허 면책 썼죠. 그래서, 무면허 면책도 마찬가지고, 대인배상 2에서 무면허 운전 면책한다. 요 약관조항 썼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무면허 운전 시험 문제인데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100% 뭐가 쟁점이라고요? 얘가 쟁점이라 했죠. 이게 문제 푸는 센스예요. 문제 푸는 센스. 문제를 읽었는데, 어? 무면허네? 어? 김영 피보험자가 아니네? 그러면 100% 아, 쟁점 이거. 김영 피보험자 알았나 몰랐나 이거 쓰라는 거구나. 그냥 딱그 감이 와야죠, 감. 그러면 이거를 쓰는 거죠. 쫙 써요. 이거를 쭉 외운 걸 씁니다. 지금 여러분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툴을 공부하시면서 하나씩 이제 외워가시라는 거지. 지금 뭐못 외웠다고 바로 뭐 다음 주에 뭐 취소하고 안 나오시고 그러지 마세요. 예? 지금 모르셔도 돼요, 당연히. 그냥 툴을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사례의 경우. 자,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위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이렇게 그 자기만의 툴을 이 규칙을 다 갖고 시험 문제를 쓰면 다쓸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쓸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거 요건 또 뭐냐면 자 피보험자 개별 적용은 이제 외웁니다. 피보험자 개별 적용은 불량 조절용이에요. 불량 조절용. 자, 지금 제가 이 10포인트로 두 줄이지만 여러분들은 세 줄에서 글씨 큰 사람 네 줄까지 써요. 그래서 요거는 불량 조정용으로 외워놓는 거예요. 불량 조절용으로. 그래서
40점짜리인데 내가 너무 쟁점을 몰라요. 그 쓸말이 없는 거예요. 분량은 채워야 돼요. 아무리 답이 맞아도 잡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쓰면은 40점짜리도 한 장에 다 쓸 수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 답만 쓰는데 한 장이면 되지. 자, 답이 다 맞았다 쳐봐요. 한 장 썼고, 얜 두 장 썼고, 얜 세 장 썼고, 그럼 세 장 쓴 게 붙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세 장을 어떻게 채울 거냐고. 많이 외워야 쓰는 거죠. 이게 분량 조절력. 그래서 저것만 외워놓으면, 제가 그랬죠. 그림이 한 줄이 아닌 최소 두 줄이다. 그러면 무조건 그 문제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 문제죠. 제가 외우라 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외우세요. 그림을 그렸는데 두 줄이 나와. 그럼 무조건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무조건 쟁점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다른 뭐 무단운전이나 유상운송이나 무면허 이런 쟁점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내가 쟁점을 잘 몰라. 내가 유상운송을 못 외웠어. 그러면 답안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채워요? 피보험자 개별 적용 외운 거, 달달달 외운 거 그냥 드립다 쓰는 거죠. 그럼 네 줄, 다섯 줄 그냥 채우는 거지, 답안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완벽하게 외워요. 그럼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더 큰 쟁점이니까 당연히. 근데 얘를 못 외웠어요. 그 분량을 채워야 돼. 그럼 얘라도 쓰라고요. 한 사고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피보험자 복수를 존재하는 경우 피보험이익은 각 피보험자나 개별 적용 존재. 그럴 거 아닙니까?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아무리 작은 쟁점이라도 있는데 그 정의를 썼어요. 틀렸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점수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분량 조절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워놓으면 쓸 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해결. 사안의 해결은 뭐예요? 그냥 아까 썼던 것 쭉 똑같이 쓰는 거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위권 발생. 그래서 구상을 물어보지 않으면 안 써도 되는데 그냥 내가 구상에 대해서 좀 잘 안다 그러면 많이 쓰지 말고 두세 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세 줄. 제가 구상 갖고는 스트레스 받지도 말고 스트레스 제가 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상을 하도 강조를 안 하는데 안 했더니 재작년인가 뭐 구상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저한테 항의의 글을 뭐 구상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양반 혹시 또 내 강의를 들을래나? 나 얼굴은 잘 모르지만 듣지 마, 씨. 아니 여러분, 저랑 시험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자, 우리 작년에 고민 보면 내가 구상 중요하지 않다고 해도 구상 문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제가 구상 문제 해요. 하면서 뭐라 했어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요 정도까지만 쓰세요. 아니 그 정도까지만 썼으면 붙었지. 그 정도도 안 쓰는 사람이 그게 내가 못한 거야? 자기 공부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손해사정사란 말이에요. 채권 출신 직원을 뽑는 게 아니에요. 손해사정사는 구상이 우리 업무가 아니에요. 구상 업무가 아예 우리 손해사정사 업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손해사정 업무도 아닌 거를 깊은 문제를 내겠어요? 그럼 내면은 행정소송감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시험 범위가 아닌 걸 어렵게 냈어요. 그럼 내가 인정할 거예요, 떨어진 걸? 걔 붙들고 행정소송이라도 해야지? 아, 그렇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 제가 구상을 틈틈이 해드리는데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자, 2001년도. 자, 10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그림 그리고 답을 찾아요. 그림 그리고 답을 찾고 대략의 목차 전개를 어떻게 해야지? 요거까지. 자, 다음 시간부터 좀 빨리게 나갈 겁니다. 요거까지.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판단 기준은 집에 가서 외우시고 지금은 그냥 오픈북. 그럼 쟁점 파악하면서 문제 읽는 능력, 그림 그리는 능력, 답 찾는 능력, 목차 전개를 어떻게 해야지 대략적으로 써보는 능력. 한 10분만 해볼게요. 네,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면, 자, 읽으면서 이제 딱 느끼셔야 돼요. A와 B는 서로 친구지간으로 평소 각각 자기 소유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금번 학예 휴가에는 B 소유 차량을 사용하되, 운행 경비는 공동, 그럼 쟁점이 B 소유 차량을 사용하니까 A가 운전하면 타차 운전이 되고,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니까
뭐예요? 타인인가 아닌가 좀 의심스럽죠.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 하는 B가 다쳤다. 이러면 타인성이 쟁점이 아니에요. 누구나 당연히 타인이지. 무단횡단 다쳤는데. 근데 자꾸 B 소유 차량을 이용하고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고 교대 운전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 아, 타인성이 쟁점이겠구나. 이러는 걸 암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느끼시라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A가 B 소유 차량을 운전, 하계 휴가를 가던 중 A의 운전 부주의로 무단횡단하는 C. 자, 보세요. C는 무단횡단하는 C. 이렇게만 표현했어요. 그러면 C는 아무런 쟁점이 없죠.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B는 쟁점이 있는 거죠. 경비도 공동분담, 그 다음에 B 소유 차량 운전, 뭐, 교대 운전. 이러니까 이제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양 차량 계약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자. 제가 단연간 해보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가장 이해가 빨라요. 이렇게 차가 한 대 등장하면은 마름 목골 하나 나오는 거예요. 얘는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 갑부음사에 또 따로 이렇게 뭔가 그림을 따로 그렸다 그런 사람들은 좀 잘못 그리신 거예요. 왜냐면 차가 두 대가 등장하면 따로 그려도 되는데 지금 차가 한 대 등장했죠. 즉 차가 한 대 등장하면 얘를 따로 그리지 마세요. 따로 그리지 말고 같이 그리세요. 그래서 차 한 대당 말은 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 한 대당. 왜냐? 얘는 지금 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죠. 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잖아요. 갑보험사 자기 차량은 집에 차고에 있을 거니까 차고에. 그러니까 이렇게만 그리세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한눈에 보기 편해요. 아, B가 을보험사에 들어있는데 가족 안정을 들어놨구나. 어? 근데 친구가 운전했네? 아, 그러면 을보험사는 뭐예요? 대인배상 원만 부책이겠구나. 그냥 이것만, 그림만 보면 답 나오는 거예요. 그림만 보면. 자, 다시. 어? B는 을보험사인데 가특인데 친구가 운전했네? 그러면 도난. 예외가 뭐 있어요? 뭐 있다 그랬어요? 도난하고 자취가 예외라 했죠. 자. 연령 가족 안정 특약 위반하면은 도난 무단은 대인 배상 투 자신 살아나고 자취는 대인 투 살아나는데 도난 무단 자취가 아니면 그냥 오리지널 위반이 되는 거니까 면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이 그림을 그리면 너무 쉬운 거예요. 아, 을은 그냥 면책이야 다. 그냥 대인 배상 원 빼고 다 면책이 있구나. 알고. 자,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죠.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운전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일지 모르지만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김영 피보험자죠. 자기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타차 특약이 쟁점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타차 특약은 타차 대인 타차 자신. 그래서 답을 내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답만 내는 겁니다. 답만. 이거를 막 세밀하게 막 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푸는 그 목적이 없어져요. 이걸 세밀하게 너무 그리면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안 돼요. 그래서 갑보험사 입장에서 B를 바라봐요. 갑보험사 입장에서 B를 바라보면은 타차 소유자죠. 타차 소유자는 자신이죠. 갑보험사 입장에서 C를 바라봐요. 뭐예요? 그냥 대인이죠. 모르는 사람일 테니까. 예. 그리고 을보험사 입장에서 B를 바라봐요. 자기 고객이니까 대인이 안 되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오는 사람은 절대 대인이 안 된다니까. 대인 원투가 절대 안 돼. 이 중간에 그리는 순간 대인 원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답도 빨리 찾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C는 당연히 밑에 있으니까 대인 비상 원이 될 거고. 이거를 옆에다가 딱 놓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 커닝 페퍼를 놓고 여러분들은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의 제기를 씁니다. 바로. 쓰면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과 관련해서 저도 이게 솔직히 제가 늘 쓰는 거라 살짝 단어가 살짝씩 달라요. 그냥 쓰는 거라 어떨 때는 관련하여, 어떨 때는 관련해서는 이것도 관련하여라고 쓸까요? 관련하여? 아이. 자,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과 관련하여 김영 피보험자 A 법배책. 왜 그럴까요? 왜 갑보험사는 A만 볼까요? 갑보험사에서는 얘만 보는 거죠. 짝대기가 얘만 있죠. 이해되세요? 지금 제 말?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얘하고 얘의 법대책을 다 봐야 되는 거고,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짝대기가 얘만 있잖아요. 그래서 갑보험사 입장에서는 A의 법대책, 약보책. 타차 특약은 약관이죠. 법대책, 약보책 검토해 본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답을 쓸 필요는 없죠. 그냥 나 이거 검토할게. 뭐 요 정도. 을보험사 입장에서는 뭐예요? 중간에 온 사람 두 명 다 법대책, 약보책, 카트, 약보책 검토할게. 이거 답 드릴 거예요. 답지. 일일이 안 찍어줄 수도 있어요. 답지 드릴 거예요. 아, 죄송해요. 얼른 지우세요, 지금. 아, 지우세요. 먼저 드리면 이게 답만 보고 있을까봐. 예. 그래서, 서약서 하나 쓰고 드려야 되는데. 자, 요거 별거 아니지만, 요렇게 쓰면은 빨리 쓸 수 있어요, 문제 제기. 여러분들 제일 문제 제기가 막막하지 않나요? 어떤 걸 쓸 때, 도대체 뭐 어떻게 써야 되지? 그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툴을 정하자고요. 이런 툴을 정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사례 문제 잘 쓰게 되면 꼭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초콜릿을 하나 주시든 음료수 하나 주시든 고맙다는 말 꼭 하세요. 네. 아, 왜냐면 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연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분들께서 쉽게 쓰실까 그랬더니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고객이죠. 우리 감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감님들한테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랬더니 처음에 이걸 못 쓰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어색하지만 공통적인 툴을 만들자. 그러면 빨리 쓸 거 아니냐. 틀리지 않고. 그럼 이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법대책, 약보책 검토한다는데 이거 틀렸다 할 거예요? 피보험자한테 자신보상을 검토하겠다는데 틀렸다 할 거냐고요. 그렇게 쓰다 보면 빨리 쓴다는 거죠. 이렇게 빨리 써요. 어쨌든 이렇게 빨리 썼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목차 뭐예요? 갑보험사의 보상 책임. 그 다음 목차 법대책. 그 다음 목차 약보책. 이거죠. 그러면 틀리질 않아요. 이렇게 쓰면. 그리고 타차 특약도 사실은 아 요거는 지금 타차 특약만 있을 때는 사실 얘를 안 써도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뒤에서는 안 쓴 것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차 특약에는 자 보세요. 타차 특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외우라 그랬을 거예요. 요거 두 줄 달달달 외우라고 했을 거예요. 이제 외우세요. 안 외웠으면 외우세요.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할 때 내가 외우라는 거 있었을 거예요. 자. 타차 특약이 지금 쟁점이에요. 자기 고객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있어. 그럼 타차 특약이 쟁점이죠. 아, 쟁점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타차 특약이 쟁점인데 타차 특약을 설명하는 거를 썼어. 이거 맞은 거에 틀린 거예요. 맞은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이걸 써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대책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여기까지가 요거죠. 요거 설명한 거죠. 법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요건 뭘 설명한 거예요? 자기 신체 사고 설명한 거죠. 이해되세요? 타차 특약은 대인 배상 2와 자기 신체 사고를 담보하니까 대인 배상 2를 설명하고 자기 신체 사고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대인 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보상한다. 여기까지가 타차 특약의 설명의 일반적인 설명. 그런데 내가 타차 특약을 부착할 거예요. 그러면 뭘로 판단해요? 이걸로 판단하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타차 특약 부책 이렇게 쓴 사람하고 타차 특약은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부착하는 거야. 이거라고 누가 붙겠냐고 시험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요거 외우시고 그다음에 요 밑에 그리고 그거는 뭐냐면 자, 타차 소유자. 자, B가 타차 소유단지에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을 했죠. 보상을 했어요. 그럼 요것도 작은 소쟁점이죠. 왜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자기 신체 사고를 해줘. 좀 이상하잖아요. 약간 일반적이진 않죠. 그러니까 소쟁점이죠. 쟁점이니까 여기다가 그걸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타차 소유자를 자신으로 한다 알아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답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답안지에. 그러면 이것만 해도 6줄이에요. 6줄. 그럼 풍부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 요게 판단 기준이죠.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요렇게. 자,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다시 타차 특약은 특별하게 법배책을 안 써도 돼요. 뒤에는 안 쓴 것도 나와요. 왜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2를 외우시라고 이렇게 한 건데 이 내용이 여기에 중복이 되니까 안 써도 돼요. 나중에.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을보험사. 을보험사는 대인배상 원만 부책이었죠? 맞나? 예, 네, 대인배상 원만 부책이죠. 가특 위반. 그러면 법배책, 약보책. 근데 아까 외웠던 거 달달달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한 번 외워놓으면 매번 써먹어요. 그래서 저랑 공부를 하시면 처음에는 와 하면서 오 이러는데 나중에는 아 저 인간한테 별로 배울 것도 없네. 왜냐면 이게 퍼즐 맞추기예요.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완벽하게 외우고 이 툴만 완벽하게 이해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풀 수 있어요. 왜? 제가 외우라는 것 갖다 껴넣기만 하면 되니까. 껴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별로 배울 게 없겠네. 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생각까지 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 했죠? 자, 자 어렵지 않죠? 을보험사의 보상 책임 나왔죠? 자동으로. 법배책 자동으로 나오죠? 약보책 자동으로 나오죠? 사례의 경우. 그래서 판단 기준 사례의 경우. 그래서 하나만 더 제가 잔소리 같지만 말씀드리고 싶다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 정확하게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지금 제 의도를 정확히 전달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은 답안지를 이렇게 쓴 사람이 있다 봐요. 법배책, 약보책이 중요하다 하니 자기 나름대로 툴을 만든 거야. 툴을 어떻게 만드냐? 아까 특약, 피보험자 면책사유 그걸 달달달 외운 거예요. 무조건.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법률상 배상책임 썼어요. 있다고. 그 다음에 특약이죠. 특약, 가족안정 특약. 자, 요 내용을 못 썼어. 요 내용을 못 쓰고 그냥 위배된 건 알아. 가족안정 특약 위배. 그럼 대인배상 원 되는 거죠. 이제 위배. 그러면 3번에 뭘 쓰냐면, 3번에 뭘 쓰냐면, 특약 다음에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뭐 예를 들어서 A, 김영피 보험자이다.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목차로 면책사유. 왜? 제가 특약, 피보험자, 면책사유 이렇게 쓰라 했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 김영피 보험자다. 면책사유, 대인배상 원은 면책사유 뭐예요? 고의죠. 고의사고가 아니다. 하고 답을 쓴 사람하고 이걸 안 쓰고 그냥 가족안정특약 위배된다. 2번, 3번 피보험자 김영피보험자이다. 3번 면책사유 고의사고가 아니므로 부책이다. 4번 사례의 경우 이렇게 쓴 사람하고 저처럼 이걸 쓴 사람하고 자 여러분들 채점자예요. 누가 점수가 많겠습니까? 아이 쑥스러워서 말씀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많겠죠, 당연히. 제 답안의 요지는 뭐냐면, 쟁점을 풍부하게 쓰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이 문제에서, 자, 지금 갑보험사 하고 있죠? 을보험사 하고 있죠? 자, 을보험사에서 B가 김영피보험자이다. 이거 쟁점이에요? 아니, 을보험사에서 B가 당연히 기피겠지, 소유자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고의사고도 아닌데, 을보험사에서 고의사고가 아니다. 이게 쟁점이에요? 아니죠. 오로지 을보험사에서는 얘만 쟁점이죠, 지금. 얘만. 그러면 얘에 대해서 풍부하게 답안지를 써줘야 되는 거지. 그냥 툴에 너무 맞춰서 쓴다고. 가족안정특약 위배된다. 3번 피보험자, 김영피보험자이다. 4번 면책사유, 고의사고 아니다.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건 쟁점도 아니니까. 그거보다는 쟁점을 풍부하게 써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 점수를 잘 받는. 그래서 제가 아까 면책사유, 아니, 특약 확인, 피보험자 확인, 면책사유라고 확인하라는 거는 여기에 쟁점이 걸리면 풍부하게 쓰라는 거지. 이걸 기계적으로 그냥 한 줄 한 줄씩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한 줄 한 줄씩.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의 경우. 그쵸? 네. 자, 또 시간은 저 시계가 느린가? 저희 몇 시까지예요? 6시까지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벌써 3시간 하지 않았어요? 이제 2시간 했어요? 대박. 알겠습니다. 예. 자, 10분 가시겠습니다. 아, 2시간 했구나.